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3분기 가계부채가 발표됐는데 대출 공화국이란 표현이 빈말이 아닌 수준입니다. 무려 1,875조 원, 석 달 만에 14조 3천억 원이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빚이 불어났나 들여다보니 빚내서 집 산 사람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지난 석 달간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자그마치 17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이른바 다중채무자도 453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빚을 내 빚을 돌려막는 이 벼랑 끝 상황일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20대 남성입니다. 학자금부터 생활비 대충 등 지금까지 금융회사 네 곳에서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돈이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그럴 때는 받았었죠. 대출 받을 때 금리 자체부터가 예전하고 많이 다르기도 하고 120만 원 정도는 매월 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좀 많이 부담됐었어요. 고금리로 이자가 불어난 데다 대출 한도까지 차버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총 8천만 원을 금융회사 7곳에서 나눠 빌린 70대 남성은 매달 버는 돈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대출이 많다니까 대출이 1억 원이 되니까 가꺼내셔서 오니까 내가 못 견디겠네. 지금 힘들죠. 요즘 동물들 라면도 몸을 파는데 지금 돈 200만 원 정도 그래야 상대가 다 200만 원 다 뺏기니까. 이렇게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9월 말 기준 453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전체 가계대출에도 반영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출과 카드 신용거래 등을 모두 합한 3분기 가계 신용이 1,875조 원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분기 만에 14조 원 넘게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난 데다 공적자금과 카드사 대출 등도 급증한 영향입니다. 특히 계속된 고금리 상황에서 전체 가계빚 규모가 불어나다 보니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대출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이렇게 가계빚이 늘어난 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불어난 탓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란 기대도 분명 한몫했겠지만 정부의 엇갈린 신호가 더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3분기 가계빚을 가장 늘린 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한 분기에만 17조 원 넘게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퍼진 데다 올 초부터 한시적으로 대출을 완화해준 특례 보금자리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돌아가셔야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어제만 해도 다른 신호를 냈습니다.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면 대출은 더 늘어날 텐데 실제 금융당국을 의식한 일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저 3%대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는 기조에 맞춰 금리를 급격히 올린 것과 대조적입니다. 결국 혼선을 겪는 건 소비자들입니다. 부담제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좋은 제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듣기도 했고 수리를 했다가 또 손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가계부채 줄인다고 자산금리를 올리라고 유도를 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다가 갑자기 상생금융해야 된다고 하면서 금리 깎아줘라 뭐 막 이러잖아요. 전 계층의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는 것인데. 여기다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 공급 정책이 쏟아지면서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려는 수요는 더 늘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있는지 경제산업부 정아람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IMF도 그렇고 여러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가계빚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경고가 이미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제금융협회가 3분기 GDP, 즉 국내 총생산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100.2%로 34개 나라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0을 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가구 빚을 모두 합친 게 국내 경제의 전체 규모보다 더 컸다는 뜻인데요. 국제통화기금이죠. IMF 역시 지난 5년 사이 GDP 대비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26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빨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빚 폭탄이 터진다면 누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고령층과 소상공인 같은 금융 취약계층이 제일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산을 신청한 60세 이상의 비중은 매년 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10명 중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60세 이상은 소득과 신용이 낮기 때문에 대부업으로까지 그 대출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할 여력이 없어서 카드값을 이월하는 리볼빙이죠. 네, 리볼빙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카드사 9곳의 리볼빙 잔액은 7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7조 원을 넘어선 뒤로는 네,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20%에 육박하고 대출 기간도 짧기 때문에 연체 위험이 정말 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정부는 그러면 대책이 뭔가요? 이 정부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정부는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마지노선을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그 비율이 80%를 넘으면 단기 성장률까지 떨어진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취약계층 연체율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은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아람 기자였습니다. 크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을 잡는 게 정부의 과제인데 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우려가 나오는 결정을 정부가 또 내렸습니다. 부동산 공시가 내년 현실화율도 올해처럼 동결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국민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결국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김민 기자입니다. 부동산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집값에서 공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실화율인데 지난해 정부는 지나친 보유세 부담을 막겠다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묶어뒀습니다. 이걸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아파트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라면 시세 대비 75%가 돼야 하지만 올해처럼 69%로 유지됩니다. 또 현실화율을 순차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전 정부의 계획은 부작용이 많다면서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내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평가세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엔 당연히 폐기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런 결정이 총선을 앞두고 증세를 막기 위한 조치란 비판도 나옵니다. 땜질 처방식으로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국민들이 상당히 헷갈려할 것 같습니다. 세 부담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세율이나 과표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1년 넘게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큰 방향 없이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현실화율로 세수 전망에 차질을 빚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내년 현실화율 동결에도 올해 집값이 오른 서울 잠실과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세부담은 소폭 늘 걸로 보입니다. JTBC 김민입니다. 최근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돼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지난 8월엔 외교부의 공식 이메일 시스템이 일주일 넘게 먹통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나 그때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하기 직전이었던 만큼 회담 준비에 차질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외교부는 지금까지도 사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재외동포청 공지입니다. 시스템 점검으로 외교부 공식 메일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재외공관들도 일제히 비슷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외교부 대표 메일 시스템이 먹통이 된 건 8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그전에도 하루 이틀 정도 장애가 발생하긴 했지만 일주일 넘게 중단된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외교부 이메일을 이용하는 3천여 명이 공문 등을 주고받는 데 큰 애를 먹었습니다. 외교부는 공식 계정을 통해 해외 공관 180여 곳과 해외 동포 등으로부터 하루 평균 5만 건 가까이 수신하고 만여 건 정도를 발송합니다. 특히 장애가 발생한 건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메일 이외 소통 방법이 있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 준비엔 차질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외교부 측은 자체 결함 충격, 진동, 정전기, 습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장애 원인을 특정하기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지난주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디지털 정부 성과를 해외에서 홍보하다 급히 들어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출국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번엔 디지털 노하우를 공유한다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외 출장 도중 급히 귀국했습니다. 전국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지 이틀째 원인 파악조차 안 되면서 주무장관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필 이 출장, 포르투갈에서 열린 디지털 선도국 장관급 회의 참석 일정이었습니다. 디지털 성과를 홍보하다가 디지털 마비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국민들께 큰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오전 다시 출국했습니다. 영국 내각부 장관을 만나 디지털 관련 MOU를 맺는 일정입니다. 디지털 정부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세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입니다. 행안부는 영국 내각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먼저 초청장을 보냈다며 외교적 관계를 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도 동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와중에도 우리 전산망 마비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류가 났던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한 건 땜질 처방일 뿐이고 소프트웨어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국가 데이터가 완전히 다 깨져 있는 상태고 한부가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 전원 스위치라고 보면 돼요. 그런 부처에서 일을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 그러면 디지털 재난은 현재 진행형인데 성과는 홍보하는 상황. 답답한 건 항상 국민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초청으로 오늘 대전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이 의원의 입당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요한 혁신위원장과 이상민 의원이 반갑게 손을 맞잡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 의원이 입당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엄청 배울 게 많다는 걸 느꼈고요.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오시면 환영하지요. 이 의원은 다음 달 초 거취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통한 저 정치적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걸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저의 공간도 없고 너무나 숨막힐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혁신위에 전달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양하게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또 대통령하고 한라인을 통해서 양 아주 지겹도록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도 혁신위가 정작 가장 중요한 대통령실과의 관계 개선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나라님, 당대표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핵심 문제를 외면하면 혁신이 아니라 간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인 위원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온돌방에서 그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부른 그 언어지요. 거기에 뭐 대단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 이런 가운데 인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 험지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자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는 또 고개를 숙였고 이재명 대표 역시 부적절한 언행은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나온 건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였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검찰 공화국도 아닌 동물의 왕국이 됐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 상황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보다 능가한다며 암컷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능가하는 데에서 그 공화국이라는 거를 최 전 의원은 논란도 예상한 듯 암컷을 비하한 게 아니라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의 수위가 지나친 데다 여성을 비하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 전 의원은 올 초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을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에 비유했고 코끼리가 하는 일은 도자기가 어떻게 되든 암컷 보호에만 열중한다고 말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구시대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또 드러난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저질 막말로 여성을 비하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최강욱 전 의원 같은 사람은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며 최 전 의원을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적절한 언행에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난 9월 의원직을 잃고 일반 당원 신분이 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청구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기한 파업이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내일 퇴근길부터 혼잡이 불가피합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소희 기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노사는 오후 4시에 만났습니다. 교섭은 열렸다 중단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흩어졌을 때도 실무 접촉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걸로 전해졌고요. 양측은 7시 30분에 다시 협상장에 앉아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서 10일 열린 경고 파업 전날의 협상은 5분 만에 협상이 중단돼서 다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는데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렬로 끝난 지난번과는 달리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을 거라는 기대 섞인 전언도 있습니다. 네, 양측이 인력 감축 문제로 의견 차가 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측은 2026년까지 2,200여 명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협상 때 파업을 하지 않으면 신규 채용도 일부 하고 감축 규모도 노조와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1노조가 완전 철회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노사는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협상과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니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협상이 잘 안 되면 당장 내일부터 영향이 있는 거죠? 네, 파업은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출근길은 노사가 맺은 협정에 따라 100% 운행을 하게 되지만 퇴근길은 대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파업 종료 시점도 정해주지 않아서 혼란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JTBC 조소입니다. 서울 서초동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나온 재판 결과 11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경우는 한 건뿐이라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설사 대표 이모 씨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났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실까요? 지난해 3월 이 회사의 서울 서초동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추락 방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망사고는 처음이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중대재해처벌법 첫 선고 사건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JTBC가 확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1건 중에 실형은 단 한 건이고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대부분 유족과의 합의나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노동자의 과실도 고려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1년에서 2년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요청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회사 대표 등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서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선고가 반복되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만든 법이지만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공식이 자리 잡히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8년째 묶여 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가 내년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이걸 2배 수준으로 늘리고 2030년도 입시에선 4,000명 가까이 더 늘리길 희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요구한 증원 규모는 2025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습니다. 최소는 현재 역량으로 최대는 추가 여건을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이같이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2030학년도 희망 증원 규모는 최대 4,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대로 정원이 확정되진 않지만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폭입니다.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타당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보건의료노조도 국민 10명 중 8명 넘게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반발했습니다. 여론조사나 의대 수요조사로 규모를 정하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학장님들께서 원하는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기획처장, 총장이 그거보다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투기 수요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의대 수요는 프리미엄이 씌워져 있는, 캡이 씌워져 있는 투기 수요입니다. 의협은 정부가 이대로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살 것이라고 경고해 내일로 예정된 정부와 의협의 대화 채널이 가동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휴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매체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이 막바지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도 교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하마스 지도부는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정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는 카타르가 중재하고 있는 이번 협상에서 휴전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고 SNS에 공표했습니다. 외신들은 하마스 측을 인용해 5일 정도 짧은 휴전과 구호 물자 반입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도 협상 타결이 근접했다며 최소 10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내부에선 팔레스타인 포로를 사형하자는 강경 발언도 나오는 등 부정적인 기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실제 협상 중에도 이스라엘군은 인도네시아가 가자지구에 세워준 병원을 공격해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에서 구출된 미수가 31명이 국경 넘어 이집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의 인공지능 AI 열풍이 불게 된 게 꼭 1년 전 챗 GPT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무슨 질문에도 척척 답을 내놓더니 이제는 사람처럼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개발사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입니다.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인 올트먼이 갑자기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사회에서 다른 이사들이 해고를 결정한 겁니다.
AI를 바라보는 시각차 때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올트먼은 AI 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키고 사업을 더 키우려고 했는데 다른 이사들은 AI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천천히 안전하게 개발하길 원했고 생각이 다른 올트먼을 몰아냈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AI가 인류에 도움이 될 개발론자 또 위협이 될 거란 파멸론자의 충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SM 올트먼 앞으로의 행보가 관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픈 AI 직원들이 따라가겠다고 나서면서 이 오픈 AI가 올트먼을 다시 붙잡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최고 경영자였던 샘 올트먼을 해고한 이사회의 무능을 지적하며 전원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올트먼을 복귀시키지 않으면 그를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로 모두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주말부터 돈 이 연판장엔 700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오픈 AI 전체 직원이 770명이니 거의 대부분이 참여한 겁니다. 지난 17일 오픈 AI 이사회는 올트먼이 솔직하게 소통하지 않는다며 전격 해임했습니다. 쫓겨난 올트먼과 공동 창업자 그레그 브룩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MS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Microsoft has become the player. They're going crazy right now. But Microsoft is they're holding all the keys. They are the dominant player in AI by far. 문제가 커지자 올트먼 해고에 나섰던 한 이사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다며 직원들의 연판장에 자신의 이름도 적었습니다. 이사회는 올트먼이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발 방향 면에서 철학적인 갈등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면서 이번 사태가 AI 산업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 소식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주범인 사채업자 이모 씨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이미 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을 현금 등으로 빼돌렸고 다른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도피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영풍제지 주가 조작을 주도한 건 사채업자 이모 씨입니다. 대한금속이 영풍제지를 인수할 때 명동 사채시장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범행 과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이 씨의 범죄 수익금이 최소 천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 입으로는 2천억 정도. 물론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비용 제외하고 한 천억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이 씨가 이미 이 돈을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화하거나 가상화폐로 바꿨다는 겁니다. 차명 계좌,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 계좌들에 돈을 많이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테더 같은 화폐, 비트코인 같은 화폐, 이렇게 시세 변동성이 적다거나 검찰의 자금 추적을 피해 손을 써둔 셈입니다. 외국으로 도피했을 때 용이하죠. 환전 목록 필요 없이. 네, 그런 이유입니다. 추적도 상당히 어렵고요. 이 씨는 현재 사채시장 브로커 등의 도움을 받아 한 달 넘게 도피하고 있습니다. 도피 중에도 여동생을 통해 지난달 구속된 매제 윤모 씨와 수사 상황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정모 씨 등 주가 조작 연루자 8명을 구속했지만 이 씨의 소재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뒤쫓는 한편 대한금속 실소유주 공모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또 우리 국민 1,500명의 개인정보를 빼갔습니다. 피해자 중엔 전직 장관까지 있었고 이번엔 빼낸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까지 노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요즘엔 메일로 받아보는 경우가 많은 이 세금 고지서 등을 진짜처럼 만들어 속였는데 자세한 소식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언론사 기자나 국회의원실을 사칭해서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의 정보를 해킹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국세 고지서 납부 안내란 제목으로 온 메일입니다. 국세청 로고를 새겼고 실제 전자문서처럼 보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포털 사이트 화면이 뜨는데 주소만 살짝 다른 가짜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그 정보가 넘어갑니다.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다른 정부기관도 사칭했습니다. 첨부 파일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정보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에 당한 게 확인된 것만 1,468명입니다. 전직 장관 등 외교 국방 분야 전문가도 57명이나 됩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을 주로 노렸던 북한 해킹 조직이 최근엔 일반인들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공격 목표는 이메일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넘어서 가상자산 취득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빼낸 정보로 가상자산 거래소 접속을 시도했고 실제 19명의 계정에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버를 장악한 뒤 몰래 채굴 프로그램을 돌린 흔적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미국 정부, 유엔 등과 정보를 공유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아은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짧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총재 정명석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메시아 행세를 하며 여러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여신도를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살고 지난 2018년 출소한 정 씨는 또다시 여신도 3명을 3년 동안 20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오로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음주 단속하는 경찰을 보더니 기겁해서 도망가는 차량. 사고까지 내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는데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쳤을까요? 모바일 D이슈로 보시죠. 우리 배추에 중국산 김치소를 버무린 뒤 국산 김치라고 속여 팔아온 업체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김치소 관리는 비교적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 단속 현장에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김치를 직접 만들어 판다는 반찬가게입니다. 이게 중국산 김치는 안 써. 고춧가루도 마찬가지. 시골에서 안 따뜻하다 오는데. 그런데 원재료 표시엔 작은 글씨로 중국산 고춧가루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예 중국산 김치를 그대로 들여다 국산으로 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매장에서 직접 담근 파김치라고 해서 구매한 김치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김치로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어서 단속반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Made in China라고 적힌 봉투에 파김치가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위도까지 벗어던집니다. 또 다른 반찬 가게입니다. 추궁하자 중국산을 팔았다고 인정합니다. 중국산이라고 적힌 영수증도 나왔습니다. 한 종류만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깍두기와 백김치도 모두 중국산이었습니다. 김치류는 고유 번호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어디로 유통되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치소는 소스류로만 분류돼 있습니다. 다른 소스들과 뒤섞여 있어 김치소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이런 틈을 노렸습니다.
공장 안으로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국내산 김치를 만든다고 광고한 곳입니다. 김치를 쓴 거죠, 여기 이 제품에. 왜 그렇게 섞은 거예요? 국내산 배추에 중국산 김치소를 버무렸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국산 김치인 것처럼 팔았습니다.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전부 다 수입산을 선호해버리고 그 가격에 맞춰주기를 원하니까 국내산이 쓸 자리가 없어지고. 일부 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이유,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농민과 국내산이라 믿고 산 소비자입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광주 조선대병원의 신경외과 교수가 지도하던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쇠파이프로 때리기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병원은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사과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남성,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갑자기 움찔하는 등 불편한 모습입니다. 잠시 뒤 상대가 남성 얼굴을 툭 칩니다. 남성은 신경외과 4년차 전공의, 상대는 지도 교수입니다. 환자와 직원들이 오가는 조선대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공의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폭행과 폭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합니다. 쇠파이프로도 맞았다는데 그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인격 모독성 발언도 나옵니다. 전공의는 마흔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의사가 되기 위해 참았지만 악습을 끊기 위해 폭로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가해 교수는 흥분한 상태였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생명을 다루는 만큼 엄하게 대했다고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병원은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전공의와 일체 접촉 금지, 뭐 통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이제 금지하라고 통보했고.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재발 방지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공의에 대한 가혹행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조직폭력배 선배들이 때리고 돈도 제대로 안 준다며 20, 30대 후배들이 불만을 품고 따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수십 명이 도심 한복판에서 선배 조직원의 차량을 부수고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로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차례로 90도 인사하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짜고짜 발로 차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옷 옷을 벗어던져 문신을 드러내더니 애꿎게 지나가는 차를 막아서고 걷어찹니다. 줄지어 섰던 남성들은 90도 인사를 반복합니다. 울산의 한 조직폭력배가 후배 기강을 잡겠다며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폭력조직 후배들 막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20, 30대 MZ세대들끼리 따로 모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을 때렸던 선배 자동차를 찾아 의자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찹니다. 화가 안 풀렸는지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기존 조직원들을 밀어내고 세력이 커지자 유흥가 길거리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을 발로 차고 밟습니다. 말리는 시민에게도 주먹을 날립니다. 이 MZ폭력 조직은 더 어린 10대 청소년까지 대거 영입했습니다. 그런 뒤 기존 조직원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행동을 또 반복했습니다. 문신을 드러낸 채 후배 조직원들을 도열시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였습니다. 경찰은 울산 지역 신흥 조직폭력배 44명을 붙잡아 16명을 구속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조폭은 조폭일 뿐이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경기 파주에서 중국인 남성이 자신이 일했던 식당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붙잡혔지만 피해자는 목을 크게 다쳐 생명이 위독합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식당 앞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뛰어갑니다. 30대 중국인 남성이 오늘 오후 2시쯤
과거 함께 일했던 60대 식당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길을 따라 도주한 피의자는 서울로 들어가 은평구 구파발역 주변까지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지하철에서 내린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기다렸다 붙잡았습니다. 도망친 지 1시간 반 만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남성이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주인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일을 했는데 건강이 나빠졌다. 그걸로 이제 나는 일을 못하니까 돈을 달라. 그런 게 어딨냐. 일을 못하는데 돈을 어떻게 주냐. 식당 주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구하려다 20대 남성이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50바늘을 꿰맨 정도로 상처를 입었는데 이런 와중에도 피해자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주말 낮 한적한 도로. 흰 차 한 대가 버스 정류장 근처서 멈춰섭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내리는 건 이수연 씨와 아버지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막 지나치면은 좀 계속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멈췄죠. 한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넘어뜨리더라고요. 제 목을 막 조르기도 했고 진짜 제가 죽나 이런 생각. 남성은 이 씨 부자가 나타나자 찻길로 도망칩니다. 따라오는 부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이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를 맞고 넘어졌는데 그냥 일단은 잡아야겠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5분 거리 산책로까지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에서 한번 대치를 했어요. 저기 공사 현황판 있거든요. 네. 공사 중 현황판. 네, 네. 그걸 들어서 저희한테 던지려고 했어요. 출동한 경찰에 남성을 넘기고서야 이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50바늘을 꿰맸고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무사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재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저보고 완전 피하라고. 경찰이 붙잡고 보니 가해 남성은 정신병력이 있었습니다. 소지품에서는 밧줄도 발견됐습니다. 이 씨 부자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20, 30대 솔로 남녀가 절로 모였다고 합니다. 한 사찰이 솔로들이 함께 템플스테이를 하며 연인을 찾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지원자가 2,000명에 달했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탑을 천천히 세 바퀴 돌며 소원을 빌고 사찰 곳곳을 둘러봅니다. 평범한 템플스테이 같지만 20, 30대 남녀 20명이 모여 주말 동안 서로의 인연을 찾는 행사입니다. 첫 자기소개부터 열기가 느껴집니다. 핸드폰 꺼내시길래 갑자기 뭐 MR 틀고 노래하고 가신다. 적극적인 어필이 이어집니다.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다음 주에 주말에 한라산 올라가고요. 사는 곳도 직업도 종교도 다르지만 바라는 건 모두 같습니다. 여기가 절이지만 종교적 화합을 이루는 것처럼 저도 여기서 화합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진 첫인상 선택. 뒤돌아 기다리는 마음도 다가가는 마음도 설레긴 마찬가지입니다. MBTI FJ가 같습니다. FJ. 반려동물을 키운다. 재테크에 관심이다. 연애 프로그램의 인기 덕분인지 이번 행사에 몰린 신청자는 2,000명. 기회가 흔치 않아가지고 그냥 많은 인원을 만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중에 제 인연을 찾으면 더 좋고요. 조계종은 다음 달 곧바로 2기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하면은 한두 건 정도의 커플은 항상 성사되었고요. 좋은 공간에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뜻맞는 사람을 얼른 찾지 않을까? JTBC 정서입니다. 고령화 문제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일본은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돌보고 물건을 배달하고 재난 복구하는 작업까지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애 도쿄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한 노인 돌봄 시설. 작은 로봇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마 스키드스네. 평범한 침대로 보이지만 매트리스를 올리면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수면 상태와 심박수, 호흡까지 측정해주고 몸에 붙이는 작은 센서는 언제 화장실을 가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目をつむっているから、あ、寝てる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はい、判断は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実際これを導入した時に、まあ、これで、まあ、眠りの状態が把握できるんですけれども。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해진 돌봄 시설에 로봇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허그라는 로봇을 이용하면 쉽게 힘을 들이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일손 부족 상황을 겪는 또 다른 분야는 배송. 지상에서 10m 위에 있는 로프웨이를 타고 로봇이 물건을 배달합니다. 로봇은 지진과 같은 재해 현장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최근 열린 도쿄 모빌리티쇼에선 로봇 수트를 입고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는 시연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선 20년 뒤엔 노동인구가 1,100만 명이나 부족하고 2070년이면 인구가 1억 명 아래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로봇 활용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예년 기온이 웃돌며 포근했습니다. 아침엔 다소 쌀쌀했지만 서울도 한낮엔 14.8도까지 오르며 따스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밤 영서와 경기 북동부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전국 하늘이 맑다가 차츰 흐려지겠고요. 중서부 지역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5도, 부산 9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4도, 전주, 대구 17도, 부산 20도로 오늘만큼이나 온화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비가 내린 후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되고요. 주말 동안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